안녕하세요. 하루에 한 종목, 두 종목 추천주, 예. 오늘 또뭐 저기 UAE, 예, 37조 나오니까 또 이거 얘기했겠죠, 그죠? 예, 37조. 이건 껌이잖아요. 예. 네옴시티 천조 받고, 예, 두바이 경 나왔잖아요, 두바이 경. 예, 두바이 경, 일경. 이거 뭐 움직이기나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 이런 주식 테마주 쫓아다니다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자, 이런 현상입니다. 예, 1년 전 얘기예요. 동학개미 20만 분석해보니까 돈 잃은 이유 똑같습니다. 예, 쭉, 예, 추세적으로 빠지는 거 물타고 해가지고 뭐예요? 예, 보합되면 빠져나오고. 예, 마이너스 30%짜리 갔다가 마이너스 15%로 좁혀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고. 지금 그 짓하고 있어요. 다 오늘 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계속 팝니다. 이렇게. 예. 자,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새에 들어서 계속 이렇게 팔아요. 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얘기죠, 그죠? 예, 삼성전자 이렇게 빠지는 거 주구장창 빠지는 거 물타다가 예, 이제 조금 예, 좁혀주니까 또다 파는 거예요. 한심한 짓이죠. 예, 한심한 짓입니다. 예, 저희 방에서는, 예, 이거 지금 1년 뒤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동학개미들이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이, 예, 고비가 여기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예, 30%.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플러스가, 예, 15% 되잖아요? 가슴이 쿵덩쿵덩 합니다. 손이 못 깬대요.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너스 15%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가면 잠이 안 옵니다. 모든 게 신경질적이고, 잠이 안 오고, 예, 뭔 일을 하다가도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마이너스 50 되면 어떻게 되냐? 포기고, 예, 별 생각 다 합니다. 인천대교 생각했다가, 예, 인천대교 생각했다가, 예, 그 다음에, 예, 진도 앞바다 생각했다가, 예, 이제는 이제, 뭐, 마포대교는 갈 수가, 저기, 예, 마포대교는 요즘은 안 가요, 그죠? 예, 마포대교. 별 생각 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식하지 마시고, 저희 방에, 무방이라든지, 저희 방에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 자, 이런 시장을 한번 노려보세요. 예. 이런 시장을. 예.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입니다. 세미, 예,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 예, 대표는 여러 반도체 시장 조사업체 자료들을 종합을 하면, 22년입니다, 이게. 예, 22년. 예, 9월 27일 기사예요. 예, 22년 9월 27일 기사인데, 예, 9월 27일,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예요. 예, 그래서 22년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가, 예, 6,300억 달러. 예, 22년, 예, 반도체, 뭐, 파운드리건, 디램이건, 예, 반도체 시장 규모. 예, 이게 6,30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250원 곱하면 얼마 나와요? 예, 여기다가 지금 저기 환율이 1,237원인가 그러니까 1,250억 원 곱하면 800조 시장 정도 됩니다. 예, 반도체 시장이 800조 시장이에요. 예, 내년에도 예, 200억 달러 정도 늘어나서 6,500억 달러. 예, 그러면은 800조. 예, 반도체 시장이.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예, 대한민국이 75% 장악을 하고 있는 D램 시장이, 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75% 장악을 하고 있죠. 그죠? 예, D램 시장이, 여기서
예, 200, 한 20조 정도 됩니다. 예, 220조 시장. 예, 그나마 이제 요즘에는 또 디램 값이 떨어지니까 조금 덜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예, 3분의 1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디램 시장이 220조고, 예, 파운드리, 비메모리 시장이, 예, 한 650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6년이면, 앞으로 3년 뒤입니다. 예, 26년이면, 요 D램 시장을, 예, D램 시장을 넘어서는 산업이 있고, 2035년이면, 전체 반도체 시장보다도, 예, 800조 시장보다도, 예, 최소 더블, 두 배, 예, 내지는 세배 커지는 시장이 있어요. 예, 산업이 있다고. 이런 데다 여러분들 배팅해놓고 조금, 계좌에 1억이 있으면은, 이런 종목에다가, 이런 산업에다가, 예, 70, 80%좀 배팅해놓고, 촤,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기다리고 있어야 조금 계좌에 도움이, 돈이 되지. 여러분들 달마다, 예, 테마주 따라다녀가지고, 자, 한미글로벌이에요. 예, 네옴시티, 뭐, 천조원이라고 하니까. 예, 돈 버셨어요. 자, 히림이에요. 또 뭐, 저기, 뭐, 예, 두바이 경 얘기하니까 쭉 갔다가 또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예, 정해용 게시판에 올라온 건데, 예, 지난주 금요일에 올라왔어요. 예, 1월 13일 날. 얼마 올라온지 아십니까? 저희 방에서? 예, 1년, 그러니까 2년 됐죠, 그죠? 예, 2년 됐는데, 원금이 2억 8,700이에요. 예, 원금이. 얼마 되셨나 모르겠네. 우리 저기 천사님이 2억 8,700인데 1월 13일 예, 지난 1월 13일 기준으로 예, 이게 5억 8천입니다. 예, 5억 7천? 예, 5억 7천. 예, 5억 7천. 그러면은 2억 8천이 예, 2억 8천이 딱 따블랐어요, 그죠? 예. 예, 정확히 두 배예요, 두 배. 여러분들이 이게 지수는, 예, 그러면 오늘은 이제 좀더 불어났을 거예요, 그죠? 더 불어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딱 생각을 해봐요, 정말. 예, 한번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확인 한번 해봐요. 계좌 다, 단가까지, 뒤에 단자리까지 다 써놨으니까. 예, 주식수도, 예, 주식수도 단자리까지 다 써놨어요. 예, 그 다음에 단가도 다 써놨다고. 그러면은 이게 2억 8천이라는 게, 예,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됐는데, 예, 시장이 이렇게 됐는데 딱 5억 8천 됐어요. 오늘부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6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예, 6억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왜 반복해서 예, 주식 이제 이런 스타일로 하시면 안 돼. 예, 제가 그랬잖아요. 자, 카카오예요. 제발 올라오면 좀 파시라고. 예, 이거 한두 번 속으셨냐고. 예? 올라오면은 뭐예요? 제가 그래서 예, 반등시 좀 파시라. 예, 반등시 매도 좀 하시라. 그러면은 매도해서 어디로 가려고 팔아라고 하는데 저희 방에 오시라니까. 예? 저희 방에. 예. 아니, 3년 뒤에, 자,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22년 매출이, 예, 22년 매출이 300조예요. 정확히는 302조입니다. 예. 여기를 너무 쓴다는 거예요, 여기를. 3년 뒤에. 예?
그러면은 이런 종목에다가 조금 배팅이 들어놓고, 예, 진득하게 좀 기다려야 돈이 되지. 날마다 네옴시티에 재벌집에, 예? 아바타에 노보트에, 예, 노봇에 태조 태자에 조선에 다니셔가지고 돈 벌어서 원자력에 또 UAE 갔다 그러니까 오늘, 예, 한전기술, 예, 또 UAE 갔다 그러니까, 예, 여기다 갔다 또 풀배팅 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뭐 저기 차트 보고 돈 벌었을까요? 예, 테마주 해가지고 돈 벌었을까요? 테마주 해가지고 돈 벌었을까요? 자, 550조 중에 5개 종목에 370조 박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500조가 아니라, 예, 뭐, 반해봤자 5억일 건데, 자, 여러분들이 5천만원, 예, 5천만원, 1억을 투자해가지고, 1억을 투자했는데 종목이 20개, 30개예요. 수익 나십니까? 네. 수익 나요? 날 수가 없어요. 네, 날 수가 없습니다. 시대는 이제는 지금은 이제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예, 저금리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예, 저금리 시대 종말이고 세계화의 종말이에요. 예,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김치찌개가, 예, 김치찌개가 4천원, 5천원 시대가 안 와요, 이제. 예, 김치찌개 4천원, 5천원 시대가 안 온다니까, 서울에서 올 수가 없다니까. 이제 짜장면도, 예, 5천원 시대가 올 수가 없어요. 예, 시대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금리 시대 때, 예, 저금리 시대 때 뭐예요 이게? 신약개발, 바이오, 이 끝나버렸다니까. 왜? 임상 3상에서, 예, 90%가 자금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 돈을 빌려와서 해야 되는데 저금리 시대 때는 이게 빛을 발했죠. 그런데 이제 뭐예요? 고금리 시대 때는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도 모르겠고, 예, 뭐예요? 이자가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 회사가 되겠냐고. 예, 그러니 회사가 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예, 그런 종목에다 투자하고, 예?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그래서 저희 방은 뭐예요? 이제는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예, 자, 뭐예요?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지금 얼마예요? 예, 1년 전에 0.5였어요. 예, 제로나 마찬가지였지, 1년 전에. 3월 달이었으니까. 예, 1년 전에 0에서, 예, 0.25였어요. 이게 지금 4.5입니다. 예, 1년 만에. 예, 다음 달이면 5%예요. 이런 시대에 있으면서 아직도 제약바이오가 되게 생겼다. 예, 신약바이오. 여기다가 풀배팅을 하고, 예, 목숨 걸고 있고, 뭐예요? 그냥 꼭, 예, 깨소리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PC가 안 팔려요. 예, PC가 안 팔린다니까? 예, PC 안 팔리면 뭐예요? D램 반도체 내려가는 거예요. 예, D램 반도체 가격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은 또 잘 팔리냐? 아니잖아요? 예, 스마트폰도? 갤럭시는 계속 하향. 예, 아이폰만 팔리는 거예요. 1등만. 그러니 반도체 값이 올라갈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지. 그래서 제가, 예, 시장 규모가, 예, 지금은, 예, 전체 시장 규모가, 예, 200조, 150조, 200조 되는 시장이지만 앞으로 3년 뒤에 뭐예요? 250조가 되고, 예, 10년 뒤에는 800조 아니라 1500조 시장이 되는 이 시장으로 가서 있어야 먹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산업이 커야, 예, 산업이 커야 그 속에서 기업이 크죠. 여러분들 그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예, 보면은 허구한 날 뭐 띄우나 차트 띄워놓잖아요. 말장난하는 거지. 예,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기 저기, 예, 차트예요. 예, 요 코스닥입니다. 예, 121선 밑에 있어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예, 예, 이거 말장난하는 거예요. 아, 이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때도. 예, 여러분들이, 예, 자, 이때도 작년 7월 달이에요. 이야,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예, 고점에서 20% 마이너스 21% 빠졌다. 예, 작년 7월 달, 8월 달에도 뭐예요? 야, 61선도 올라섰어. 예, 여기 61선도 올랐으니까 뭐예요, 이제? 예, 조금, 예, 조정 주고 다시 올라올 거야.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차트론자들. 예, 예, 쇼헬더, 예, 완성해가지고, 예, 올라온다. 뭐를 올라오기는 올라와. 1년 전하고는 달라요. 왜? 1년 전에 주봉인데, 장대 음봉만 요 4개. 예, 뭐예요? 월간 단위로, 예, 작년에 월, 자, 1월 달에, 월로 얼마가 빠졌어요? 예, 월에? 예, 15% 빠졌어요, 지수가. 예, 15%? 지수가 15%. 작년 이맘때? 그러면은 종목들은 그냥, 예, 마이너스 20%, 30%죠. 작년 1월 달하고는 딴판이죠, 완전히. 그래서 저는, 예, 지수는 잘 모르겠고, 자, 작년에는 지수가 급락을 하니까, 너도 빠지고 나도 빠졌다. 예, 너도 빠지고 나도 빠졌다. 나도, 예, 소나기가 어쩔 수 없이 내리니까 다 졌더라. 그런데, 올해는, 자, 지수가 조금 안정이 되면, 뭐예요? 예, 주도주들은, 예, 눌리고 가고, 눌리고 가고, 눌리고 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반등주들은. 자, 반등 주면 내려오고, 반등 주면 내려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주가라는 게 뭐냐면, 예, 주가라는 게 실적이잖아요? 예, 결국은 주가는 실적이에요. 예, 결국은 주가는 실적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예, 대한민국이 지금, 예, 이렇게 지금 저성장, 인구가 줄고, 자, 인구가 이렇게 줄어버리면은, 예, 경제 활력이 잃어버립니다. 예, 그나마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예, 이 3년째 감소인데, 예, 내수 업종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전체, 전 세계 80억을 상대로, 예, 제품을 팔아먹는, 예, 제품도, 예, 제품도 이렇게, 어, 요렇게 재고가 쌓이면 안 돼요. 자, 요렇게 지금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예, 이거 언제 팔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예, LG전자가 이렇게 재고가 이렇게 쌓였어요. 그런데 워낙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바닥을 찍고 올라온 거예요. 예, 거기까지예요. 반등. 예. 그러고 나서 뭐예요?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오려고 그러면 실적이 좋아져야 올라오지. 예, 그런데 재고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금방 PC라든지 스마트폰이 안 팔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but. 예, 뭐예요? 대한민국이지. 예, 이런 경기에 없어서 못 파는 게 있어요. 없어서 못 판다. 달러들이 전용기를 타고 저녁에 서울로 날라와가지고, 예, 전용기를 타고, 예, 서울로 날라와가지고 우리한테 좀 줘, 먼저 하는 산업이 있다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 금방 반도체의 두세 배 규모가 된다. 한참 넘어갑니다. 이런 산업에 투자를 해놓고 진드건이 기다리셔야 여러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뭐예요? 조물주 위에, 예,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희는 이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
건물주. 예, 건물주라니까 너무 거창한데, 꼬마 빌딩. 예, 꼬마 빌딩은 아파트를 넘는 거예요. 예, 서울 기준, 예, 50억에서 100억 사이입니다. 저희 방 이런 그림 그려놨어요. 설렙니다. 가슴 뛰고.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예. 자릿수 바꾸는 알들이, 예, 우리 종목들은 자릿수를 바꾼다. 자, 다섯 자리가 여섯 자리가 되고, 앞에 일자가 2자로 변하고, 3자로 변하고. 이게 며칠 남지가 않았어요.